건강한 것 못 참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1959년은 깁슨과 팬더의 기타 모델에 큰 변화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네. 플레인 메이플탑 대신 화려한 플레인 메이플탑을 올려 보다 화려하고 아름다운 룩을 완성한 오그 레스폴 스탠다드는 가장 상징적인 레스폴 모델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팬더 스트라토캐스터 모델은 11개의 나사로 고정되는 민트 그린 컬러의 3플라이 픽가드가 처음 도입되었으며 지판이 메이플에서 로즈우드 재질로 변경되는 시기였습니다. 오늘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는 지난 시간에 이어 1959년 출시된 상징적인 기타들을 만나볼 예정입니다. 오늘 만나볼 기타는 요렇게 두 대구요. 제가 들고 있는 모델이 팬더 커스텀샵 202 리미티드 에디션 1959 스트라토캐스터 슈퍼 헤비 레릭. 은총씨가 들고 있는 모델이 깁슨 커스텀샵 1959 레스포 스탠다드 리슈 모델입니다. 일단은 둘 다 외관이 살벌하고요. 그렇죠. 이게 지금 아까 은총씨가 얘는 뭐 전쟁통에서 꺼내왔냐 라고 그렇습니다.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이제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존 프루지오 아파트. 이게 그러니까 그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59년도에는 뭐 깁슨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쪽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시대적인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머리를 쓴 것 같아요. 네. 조금 더 화려해 보이게 하려고 아니면 혹은 좀 더 고급화하자. 이건 제 뇌피셜입니다. 뭐 그러지 않았을까. 그래서 뭐 하여튼 정말 작은 미비한 변화인데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58과 59의 차는 과연 무엇일까. 사실은 시대적으로 보면 그 당시 때 만드는 게 뭐 대단히 바뀌었을 건 아니고 정말 탑의 그죠? 차이가 많이 컸을 것 같은데 그래서 59는 이때부터 이제 탑이 멋있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팬더 스트라토캐스터는 조금 달라요. 이거는 정말 단순한 큰 변화죠. 단순한 뭐 지금 보면 여러분 뭔 소리야? 뭐 당연히 뭐 올릴 수 있는 거 아니야 하지만 팬더에서는 굉장히 좀 큰 결정이었을 그죠?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일단은 굳이 안 써도 되는 나무를 하나를 더 써야 그죠?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때부터 또 팬더의 또 새로운 역사가 또 시작되는 기타들이 탄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59년도 우리가 57, 58까지 와서 59를 했는데 59, 59년도에도 참 할 얘기가 많은 것 네. 같아요. 자, 깁슨 사운드부터 한번 좋습니다. 들어보죠. 뭐 좋겠죠. 가볼게요. 사운드가 멍멍해서 중간에 네. 약간 놓쳤네요. 좋습니다.
뭐 좋겠죠, 얘도. 연주자마다 자신의 뭐 철학이랄까요? 고집이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팬더를 쓸때 단 한 번도 로즈우드 모델을 지판을 써본 적이 없어요. 네네네. 이 저희 예전 밴드의 보컬 하는 친구가 가지고 있던 62년 스트라토캐스터. 제가 이제 오이 텔레캐스터를 쓰다가 이 기타 줄이 끊어져서 급하게 그 당시 때 이제 빈티지 리슈 모델 말씀하시는 거죠? 네. 급하게 이 한 곡 정도 땜빵 할 때 썼던 거 이외에는 단 한 번도 로즈우드 지판을 써본 적이 없습니다. 팬더는 메이플이다. 근데 저는 이 모델과 지난 시간에 다뤄봤던 58 모델에 한정된 얘기일 수는 있겠지만 외관은 지금도 다시 어떤 일이 있어도 팬더를 쓰게 되면 메이플을 쓰겠지만 사운드는 로즈우드를 좋아한다는 걸 오늘 처음 깨달았습니다. 로즈우드 사운드가 훨씬 더 뭐랄까 양념이 많고요. 훨씬 더 풍성한 느낌이 확실히 들었다. 물론 소고기도 소고기만 찍어 먹어 드시는 분들이 계시고 양념 소고기를 좋아하시는 분이 계시는 것처럼 57의 매력 정말 뛰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메이플의 매력, 58의 매력 굉장히 뛰어난데 이 양념 불고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의 마음을 이해했달까? 로즈우드 지판의 매력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달은 시간이었습니다. 되게 적절한 비유인 것 같아요. 그 우리가 소고기집 갔는데 네? 그러니까 그래도 소갈비 먹으면 그냥 생갈비 생갈비를 먹어야지. 근데 이게 뭐 다른 부위는 모르겠지만 네? 갈비집을 가면 분명히 양념 소갈비가 맞습니다.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만의 스타일로 이제 재워서 주는데 근데 그게 또 참 맛있어요. 맞아요. 제가 지금 고양시 덕양구에 살게 된 지 이제 1년이 이제 네네. 지났습니다. 네. 이제 1년이 지나면서 근데
제가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마포구 그러니까 마포구 안에서도 합정 네. 홍대를 거의 20년 가까이 살았기 때문에 그 정말 로컬이죠. 그러니까 뜨내기가 아니라 이 동네에서 정말 찐으로 맛있는 맛집들을 많이 알고 있었고 그런 맛집들이 많이 사라져가는 것도 많이 네. 봤습니다. 그 저기 그 롤링홀 앞쪽에 이제 주차장 골목에서 그 도로 건너편으로 건너가면은 홍익산부인과라고 있는데 네. 홍익산부인과 옆에 지금은 뭐 지금 지조합 어떤 그 들어왔어요. 거기 이제 뭐 커피숍도 있고 한데 네. 원래 그 지조합 자리가 정말 잠깐 짧게 소갈비집을 운영했었습니다. 거기 굉장히 맛있었거든요. 근데 생갈비 그냥 생갈비를 먹다가 양념을 먹잖아요. 또 양념을 끊을 수 없어요. 맛있어. 굉장히 맛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비유가 적절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보면 스트라토캐스터 팬더 스트라토캐스터 안에서 말씀드리면 이게 계속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의 첫 스트라토캐스터는 이제 뭐 예전에 방송에도 말씀드린 적 있지만 팬더 커스텀샵 네. 90년대 모델인 오사 커스텀샵이었습니다. 그리고 버드아이 메이플이 굉장히 네. 화려하게 들어가 있었고 불시했네. 메리케이 컨셉으로 돼 있었던 오사 커스텀샵. 근데 그 기타를 가지고 있을 때는 사실은 그 기타의 진가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좀 바보 같았던 거죠. 왜냐하면 그때 제가 존 메이어에 굉장히 심취해 있었기 때문에 존 메이어는 메이플렉을 쓰지 않지 그쵸.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 기타가 좋고 나쁨을 떠나서 그냥 로즈우드 지판에 쓰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갈아타게 된게 그냥 6기 빈티지 네. 스트라토캐스터입니다. 물론 그 기타에서 스트라토캐스터를 바꾼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중간에 다른 기타도 오고 뭐 그때 이제 깁슨 이제 오팔 이제 블랙이 있을 때인데 이제 뭐 그런 식으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했었던 때고 오이 텔레도 썼었고 근데 이제 스트라만 말씀드리면 이제 6기 빈티지로 갑니다. 6기 빈티지를 또 쓰다가 이제 57을 드리게 되죠. 57을 드리고 그 이후에는 제가 팬더 스트라토캐스터와 잠시 좀 이별을 해요. 잠시 이별을 하다가 그 이후에 이제 MBS로 네. 이제 그냥 바로 넘어가게 됐던 기억이 있는데 오늘 이 오그스트렛을 쳐보면서 참 재밌는 게 이게 여러분 이 오그스트렛이 있잖아요. 그 60년대랑 완전 느낌이 맞아, 달라요. 너무 다릅니다. 느낌이 달라요. 일단 넥도 또 굵습니다. 네. 얘도 여전히 굵고 그리고 오늘 저희가 리뷰하고 있는 이 깁슨 레스폴 오그도 일반적인 오그보다는 약간은 굵은 것 같아요. 약간 아주 미세하긴 한데 근데 오늘 오그 스트라토캐스터에서 주목해야 될 점은 뭐냐면요. 그러니까 60년대 모델에서 나오는 그 찡얼찡얼거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찡얼찡얼이라고 하는 거뭐 예를 들면은 뭐라 해야 될까요? 그 선생님께서 병원 선생님께서 표현하시는 그이 이렇게 막그 비닐 구겨지는 소리라고 표현하실 때도 있고 뭐 매콤하다고 하실 때도 있고 막 이렇게 막 그런 잔망스럽다고 표현하실 때도 있는데 그런 느낌보다는 얘도 좀 무거워요. 그러다 맞습니다. 보니까 좀 맞습니다. 더 기름지게 뻗는 것 같고 저는 이걸 치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현피디님이 내가 좋아하는 건 어쩌면 메이플렉이 아니라 로즈우드인 것 같다 사운드는. 근데 이 스트라토캐스터는 PRS라던가 깁슨 그 기름진 소리를 좋아하는 계열의 기타를 좋아하시는 분이 내가 스트랫에서 한대 있어야 될것 같은데 하고 들었을 때 전혀 거부감이 맞아요,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지점이에요. 약간 확실히 50년대와 60년대를 동시에 아우르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드린 거예요. 아까 현빈님 너무 잘 설명하셨죠. 양념갈비. 그러니까 소 양념갈비 네. 부분. 그러니까 이게 그 기름진 사운드를 좋아하는데 사실 싱글 사운드에서는 그 기름지다라는 느낌을 좀 그쵸. 많이 느끼긴 어려운데 얘는 그 맛이 나요. 그래서 양념 맛이 강하다. 그래서 날것보다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 생각에 이 오그 스트라토캐스터는 팬더 스트라토캐스터에 대한 어떤 좀 어려움이라든가 기타의 접근성이 좀 나는 너무 이그 팬더 스트라토캐스터 가지고 있는 그 너무 마른 소리라든가 네. 그 공격적인 소리가 싫은데 라고 하는 분들은 오구가 나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오구 뭐 레스폴 뭐 그죠. 말이 오판인데 그거. 필요합니까? 뭐 그냥 오구예요. 뭐 그리고 오팔에 이어서 오구도 들었지만 근데 여전히 생각 같습니다. 오팔이 조금 더 무거운 느낌이 있어요. 더 약간 좀 어른스러운 느낌이 네. 있고 오구는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확실히 조금 더그 어떤 깁슨 사운드에서만 말씀드리면 57, 58, 59 그리고 이제 뭐 68, 네. 뭐 요즘 대표적인 어느 정도 했을 때 정말 딱 중앙에 있는 것 같아요. 그 얘네들 EQ대에서 봤을 때. 그래서 가장 많이 사랑을 맞습니다. 받지 않나 맞습니다. 싶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물론 뭐 잠깐 뺐지만 54도 있죠. 네. 그러니까 54를 리뷰해야 된다. 사장님 54를 리뷰해야 된다. 근데 여튼 59는 그래서 레스폴의 그냥 정수라는 게 가장 좋은 포지션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두 브랜드의 가장 상징적이라고 할수 있는 두 대의 기타를 한번 만나봤고요.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시대의 아이콘 기타를 가지고 찾아뵙어서 약속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군광무 첨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플러스 가이드. 가이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